이번 시간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인데, 음. 우리 이제 맛집 리뷰라고 하죠. 네네. 혹시 오늘 뭐 점심이나 점심 뭐 드셨습니까? 저는 카레를 먹었는데, 네. 뭐 약간 아점을 먹었어요. 아침, 점심. 네, 오전 한 10시 좀 이전에 오늘 점심 때좀 어, 바쁜 날이라서 네. 어, 아점을 좀 먹어서 약간 배가 고픕니다. 아, 저는 그 방송할 때는 음. 잘안 먹어요. 네, 좀 체할 수 있으니까. 아, 체할 수도 있고 호흡이 음. 딸리더라고요. 아, <laughs>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항상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도또 살이 찐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안 좋은 식습관이네요. 네, 근데 음. 제가 항상 이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제가 꼭 먹고 나면 이좀 이렇게, 이렇게 숨이 가빨라지고 바르면 좋아지 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멀리 간것 같아요. 결론을 네. <laughs> 네.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맛집을 저번 주에 <laughs> 음. 나무가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나무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네, 살짝 음. 이제 빠졌는데. 나무가 전요 <laughs> 네, 그렇죠 <그쵸. 웃음> 나무같이 이제 우둑한 그,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펀더메탈이라든지 이런 분석들을 대부분 심도 있게 한 종목들을 이제 네. 개인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뭐 바로 움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제가 이전에 윗꼬리매법에서 말씀드린 뭐, 국일지지나 이런 종목군들. 은잘 어, 갔어요, 국일제지. 시세가 네, 네. 또 나왔으니까, 조금 기다림이 지루하시더라도 좋은 종목은 좀 시간을 녹여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도 괜찮다. 하고 봅니다. 그래서 나무가는 이제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언제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3D 카메라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다. 아, 좋죠. 네, 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예전에 이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10년 뒤였는지 20년 뒤였는지 그때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인 시대가 올 것이다. 아, 오히려 안전한 게 로봇이 더 안전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 시대에 되면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라는 거고, 어차피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성장하고, 로봇 시장이 커지고, 이럴수록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분명히 이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또 않았어요. 저그 깜짝 놀란 게 미국의 테슬라인가요? 네네. 테슬라의 운전석에 자고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놓고. feel. 아 맞아요 그런 그런 이서 그래서 그 마케팅 광고인 줄어서 처음에는요. 아 네네. 근데 마케팅 광고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런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네. 뭐 몇만 시간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로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 지금 일반 운전자와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을 때뭐 누구 책임이냐. 그렇죠. 그리고 도로가 지금 일반 운전자에 특화된 거지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도로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센서기술 이런 게좀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한 수준까지 간 건? 팩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기간과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시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는 뭐 다음 주라든지 늦어도 한 다음 달 정도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 제가 목표가를 24,000원 정도 드렸습니다. 물론 어, 중기적인 관점에서 드린 거고 이 종목이 이렇게 다이나믹하진 사실 안 해요. 아, 그렇 올라갈 때도 이제 슬슬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또 슬슬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여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지난 주에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신 종목도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관은 그거네요. 수급이 들어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인데 조만간 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요즘에 그범 내려온다 노래를 많이 들었더니 네. <laughs> 그래서 그 음이 그냥 머릿속이 돌아다녀서 <웃음> 네, 네. <웃음> 그. 한솔 PNS라는 종목 사실 제가 드렸죠. 네, 맞아요. 이거는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변동성이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변동성이 없었어요. 음. 위아래 움직여가지고 거의 그냥 비슷해요. 가격대가. 네네. 그데 이제 그 나무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음. 옆에 <laughs> 그 IT 서비스랑 지류 유통 관련된 업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네. 그, 한솔로딩스가 최대 주주인데, 음. 좀 있으면 그, 무슨 철인지 아십니까? 무슨 철이죠? 아, 제가 그, 의도했던 건 선거철이었습니다. 아, 선거철? <laughs> 네, 네. 부산시장이랑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그 종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수요일인가? 요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요일은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솔제지와 그 다음에 한솔 페이퍼텍에서 인쇄용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들 정리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현금은 흑자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제2의 구길돼지다. 음, 네. 그러니까 올라 이게 변동성 있지만 주가로서 왜 예, 주가로서? 네.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가면 음. 또 던질 수도 있고 굉장히 음. 단타도 가능한 매력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음. 일단은 나무가가 약간은 좀 우직한 종목이라면 네. 제가 봤을 때 한솔 PNS는 약간은 좀촐랑촐랑대는 종목?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한솔 PNS를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겠고 좀 편안한 걸 원하시면 나무가를 좀더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 저도 그 공감합니다. 네. 네.